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. "안 맞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100명이랑 해봐도 안 맞는다라는 건 자기 쾌감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. 근데 성관계의 경험이 많다라는 건 오르가즘 분명히 느껴봤을 텐데 100명을 만나도 만난 그에 맞는 사람이 없다라는 건 그거는 이 사람이 기준이 없다라는 얘기 같이 들리는데요. 자유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을 좀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. 만나지 말아야지. 사랑이라는 건 주고받을 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지 한쪽에서 한쪽으로만 갈 때 그건 사랑이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우리 둘이는 섹스를 하는데 왜 얘는 막 좋은 척을 하는 거지? 같이 얘기해봐야 되지 않아요? 우리 사랑 나눌 때 정말 좋은 거야? 이렇게 왜 과장하지 않고 정말 좋은 거야?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섹스를 할 때 과장은 괜찮아요. 느끼는데 왜 이렇게 좀 부풀리는 거? 못 느끼면서 느끼는 척하는 거는 거짓말이에요. 그건 대화에도 거짓말이 쌓이면 점점 힘들어지잖아요. 관계를 할 때도 그런 척하는 걸 이제 페이크 오르가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도 여자도 다 하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거기 그 섹스하는 장면에 들어가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 구경하는 거예요. 구경하는 거니까 자기는 감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기에 집중하게 돼요. 그러니까 왜 서로 주는 감각은 못 느끼는 거죠. 근데 사랑의 파트너라고 한다면 좀 영혼과 영혼이 닿아야지. 사랑을 나누고 섹스를 나누는 건 몸만 만나는 게 아니라 몸도 만나고 그 사람의 마음도 만나고 그 사람의 정신, 영혼도 만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예요, 섹스는. 그러니까 이분도 이야기를 해봐야겠지? 정말 사랑하는지? 왜 우리는 하고 나면 이렇게 허전하고 왜 뭔가 못 느끼는 것 같고 가짜인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지를 얘기를 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진지하게 접근 좀 해야죠. 섹스 파트너하고 왜 연인이 될 수 없겠어요? 섹스 파트너의 의미는 되게 많지 않아요? 규칙적인 섹스 파트너일 수도 있고 사랑과 섹스를 나누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섹스만을 목표로 만난다면 연인이 될 수 있을까? 그것도 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몸이 나눠지면 마음도 나눠져요. 몸이 가면 마음이 가요.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마음이 열릴 거예요, 분명히.